보여주세요.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 다 주시려고 하나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그 눈이 가려 마음의 강팍으로 어둠에 깨닫지 못한다고 하셨으니 이 새벽의 도움으로 눈을 고침 받게 하옵소서. 귀를 고침 받게 하옵소서. 모두가 여호와 이레 준비된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그 가정 분명코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자녀들이 어느 곳에서나 머리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아버지, 지혜의 명철 지식 근신을 다 얻게 하옵소서. 사탄은 침범치 못할 줄 믿습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온 더럽고 추악한 것, 그래도 피로 다 씻겨받아서 깨끗함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제일 좋은 복 다 받으세요. 아멘. 자, 잠언 13장 19절을 찾아봅니다. 여러분 제일 교회 오면 막 팔자곤 칠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안 되나? 그게 되는 거요. 아멘. 지난 날 그 더러운 데다가 큰향 준다면 너 정말로 하나님 죽고 없어요. 아멘. 그 지난 날 더럽게 잘못되는 거 다 닦은 다음에 주어야 그 깨끗하게 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그 요셉이도 아 하나님이 복 주려면 딱 줘버리지 뭐한테 꿈에 그래 놔놓고 사람을 13년이나 고생시켜. 그 고생이 있어야 바른 정치를 하고 남을 도와요. 뭘 하나 아는 게 있어야 남 돕지. 지금 안타깝지만 사회 나가서 들어보면 김영삼 대통령이 참말로 불쌍한 것은 공무원 한번 못 해봤다 이 말이에요. 아는 게 없어. 밤 나 야당으로 이것만 했지. 그래서 저 양반이 정치가 망하는지 흥한지 경제가 망하는지 흥한지 모른다. 맞습니다. 그거 전혀 몰라요. 해본 게 있어야 알지. 부엌에 가서 일해본 게 있어야 방 안에 앉아있는 그 어머니로서도
아이고 제가 지금 요 시간에 뭘 실수하겠구나 도와줘야 되겠다 뭐 이런 걸 알 텐데 전혀 몰라요. 성경 속에서 보면 많은 사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면 그냥 꺼내다 믿음 조상하지 뭐한데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 끌고 가요. 그게 큰 복받는 비결이요. 아멘. 여러분 고생을 해도 헛고생이 있고 고생을 해도 다 같은 고생을 해도 사관학교사 하면 조항교가 되고 지대로 하면 하고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요. 그렇게 고생을 하되 어떻게 무슨 이유로 누구와 도움을 하느냐 거기서 따라 인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4단계 회개하면 바로 하나님 만나요. 그 만나고 고생은 팔자고 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체험해서 만난 분들 중에 제일 빠른 분이 누구냐 부족한 종이 했다는 그대로 따라한 분들 그게 바로 미국의 송장로님이에요. 그 부인이 당신 그러다 죽는다 박 목사님이 안 죽었는데 내가 왜 죽어 그대로 했더니만은 미국 법으로는 한문 세금 포탈이면 일생 망치예요. 근데 뭐 망치긴 뭘 망쳐 다 망치놓은 걸 4단계 하니까 그냥 허가가 나고 그냥 복을 받아 손톱이 다 닳도록 그럼 미국에서 카나다에 좀 와달라 해서 갔대요. 갔더니만 독일서 은혜 받은 목사님이 카나다 와가지고 저 탭을 듣고 그대로 설교하니까 카나다에서 제일 큰 교회가 돼 있더래. 뭐 그대로 하면 많이 모이니까. 그런데 그 다음은 모르는데요. 손가락 한 개는 하는데 그 다음 이 두 개 쓸 줄 몰라요. 이 열 개 다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가 자꾸 맥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가서 복음을 전해주는데 그냥 말하면 안 믿어. 예수님께서 첫 번째 뭐 했어요? 기적 일으켰잖아. 물이 포도주 되게. 그 예수님이 심심해 재미래요? 서커스에서 합니까? 마술 한다고 해요? 아니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 그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믿더라. 그 표적은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자, 내 손톱 보세요. 전부 보니 손톱이 다 따랐거든. 이거 나 돈 세야 된다고 다 따른 거다. 여러분 돈을 얼마나 세야 되면 손톱이 다 따라. 그렇게 한국 교민들이 난 손톱 따라도 그래 봤으면 좋겠다. 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럼 어째 됐냐. 사실대로 얘기를 그대로 하니까 아니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4단계 회개하면 그게 다 풀린단 말이가. 같이 미국에 있으니까 크게 공감대를 이루어서 그럼 4단계 회개가 뭐냐.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제가 어젠가 그제 전화를 받았잖아요. 가도 됩니까? 다 갔다 오세요. 다녀와가 보고합니다. 보고하고. 여러분과 저는 지금 뭡니까? 저는 어제 저녁 잠이 안 와요. 너무 좋아서. 어째서 광주 목사님들이 오셔서. 광주 목사님 오셨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 목사님들이 확신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광주에서 여기까지 세배대로 오신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확신을 얻으니까 담대죠. 아멘. 그 담대함으로 뭐 담대함이 큰 상 받아요. 히브리서 1장 35절에 큰 상을 받아. 그런데 그것을 내가 또 회개 안 하면 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담대함 버리지 마라. 버리지 마. 남이 뺏는 게 아니라 지가 버려요. 아멘. 그렇게 되면 저는 그 목사님 한 분 한 분들이 변화돼 확신이 들면 이젠 광주가 살아요. 첫째는 그 목사님이 살고 둘째는 광주가 살고 광주가 살면 한국이 살아요. 여기에 제가 감사해서 잠을 못 잡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면 저도 기뻐서 잠이 안 와요. 그런데 시계를 본겨내 이제 2시 좀 넘어가고 또 이 시가 근거히 돼가고 또 너무 일찍 세수해 놓으면 또 안 해 그 TV요 안 해는 거지. 어떨 땐 그래서 세수를 두 번 하는 셰프가 있어요. 그것도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묵상하고 회개기도 하다가 보면 또 시시반 안 되겠다 지금 준비하고 나가자 4시 그럼 뭘 말합니까? 너무 기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같이 안 망하는 걸 제일 기뻐해요. 어떤 분은 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 그런데 그 믿음이 뭔데? 안 망하는 게 믿음이요. 여러분 안 망하는 게 믿음이요.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건 여러분과 제가 믿음 있으면 안 기뻐한다. 뭐 그러면 알아듣기 힘들고 안 망하면 그 잘 되는 걸 기뻐한다.
하나님 뜻은 여러분과 제가 잘 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엄청난 전능자가 도와주겠다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뭐 때문에 그 도움을 못 받아 하나님을 안 기쁘게 기쁘지 않게 만들고 그렇게 실패로 끝나느냐. 그 음성을 들어 고침받는 게 우리 이 예배예요. 이 새벽에도 도움 받을 줄 믿습니다. 도움 받을 줄 믿습니다. 자, 잠언 13장 19절 인간의 본성이 여기 나와 있어요.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잘 돼가지고 아 좋다 하는데 마음이 안 기쁘고 좋은 거 그거는요 재앙이에요. 저주받는 거예요. 마음이 기쁜 것은 뭐를 주어서 기쁘고 뭘 가져서 기쁘고 이름이 나서 기쁜 게 아니에요. 마음의 기쁨은 하나님만이 주어. 그렇게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되 마음의 기쁨으로 이루어진 건 그건 응답이고 마음도 안 기쁜 게 뭐 가진 거 그건 재앙받는 거예요. 자, 돈 버는 거 그것도 축복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밖에서 받으면 기복신하이고 귀신에게 복받은 기고 그래도 안에서 복받으면 축복이요. 똑같은 명예를 얻어도 그래도 안에서 받으면 축복이고 그래도 밖에서는 재앙이요. 자, 이번에도 국회의원들 중에 뭐 한부 돈을 많이 얻어가지고 그게 축복이요. 그래도 안에서 받았으면 축복이요. 밖에서 받았으면 저주요. 그럼 여러분 돈만 많이 벌면 성공이다. 그러면 전 대통령 성공이요. 그래도 밖에서 가진 건 전부 재앙이요. 그래도 안에서, 그래도 안에 있으면은 양심의 가책 받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말해도 아니에요. 그래도 밖에 있으니까 덮어놓고 하다가 그렇게 자자손손 모욕을 당하고 인류 심판이 끝난 날까지 그 가문을 망치나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참 한심스럽지요. 그렇게 모를까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이 갑니다. 자기 생각 있는 사람은 악에서 안 떠날락한다. 여러분이 저 사람하고 좀 세게 되겠고 저 사람하고 내가 해야 되겠는데 예수 믿으세요 하고 안 믿으라고 하거든. 아 저거는 아주 고질적인 악인이구나. 그건 악에서 안 떠나요. 악해 안 비지만은요 아주 악한 짓 다 만들어. 저에게 지금 상담 와가지고 해준 상담이 그 사람 많은 돈은 없어. 한 3조가 있어. 3조. 요즘 돈 한국 돈으로.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많은 돈을 안 갚니다. 나 돈 조금 가 있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한 3조 얘기를 해요. 그 중에 한 1조는 띠대요. 1조가 조금 못 됩니다. 왜 띠노? 은행 망하는 바람에. 영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은행 한 3년 전에 망했어요. 그 1조 가까이 몇이나 하던 건 10원도 못 받고 다 뛰었어요. 이제 우리나라 은행도 앞으로 그래 됩니다. 전부. 은행에 맡기다가 그 믿다가는 하나님이 믿을 건 성삼위 뿐인데 그 믿다가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 은행만 하면 10원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정신없이 살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 이 소리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제가 그 소리 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봐서 이제 금년엔 들어와요. 그래 안 하면 세계 국가가 안 되고 이북맹으로 고립되든지 혼자 망하든지 그래 돼버려요. 어차피 이제 문 열긴 열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이 악인이 긴가 아닌가.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당한 거 가장 믿었던 사람이 악인이다 이 말이에요. 가장 믿었던 사람이 악인이더라. 그러면 여러분 악인이 긴가 아닌가는 예수 안 믿으라고 하는 건 100% 악인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껍데기는 아주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법 없이도 살 사람 천만에. 오늘 주님은 이제 바로 가르쳐줘요. 세상에서 바로 가르쳐주는 데 없는데 하나님만 바로 가르쳐줘.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현실이 우리 눈앞에 다 보여주고 가르쳐줍니다. 무슨 문제 생겼다? 그건 왜 생겼나? 눈에 다 보여요. 눈에 안 비면 나도 같은 악인이. 왜 나는 안 보이고 안 들리느냐? 네 마음이 악인이라서. 내 마음이 악인이 되면 전혀 안 들려요. 그게 이사야 44장 18절 아니요. 조금 전에 묵상기도 할 적에 제가 그 성경 구절 내줬잖아요. 그건 여러분 듣고도 몰라요. 뭘 하는 긴가.
묵상 기도할 때 성경 구절 수십 가지를 나와야 돼요. 그럼 그걸 푸는 건 마태복음 13장으로 풀어져요. 그렇게 묵상 기도를 주도 몰라요. 그렇게 알아듣는 분은 박 목사님 저 묵상 기도만 해도 엄청난 설교다 하는 게 바로 알아듣는 분은 알아들어요. 그렇게 묵상 기도만 하는데도 말씀이니까 거기 역사가 일어나서 능력이라 말씀이 능력이라 치료가 되고 문제가 또 풀리게 돼요. 여러분 이 좋은 걸 잡수면서도 뭐 알아들으니? 그 세계적인 어떤 분들은 아깝다 아깝다 참 아깝다 그렇게 떠나가면서 자기 일하고 가면서 이 태풍 따나 잘 보관해놔달라. 나중에 내가 전부 한번 들어보고. 근데 여러분은 밤낮 주바에 좋은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고장이 나도 많이 났지요. 감사 모르는 사람은 그건 사람 아니지요. 감사 모르는 거 기적이 없지요. 감사 모르는 거 응답을 못 받아. 그럼 여러분이 딱 하더라 이 말이에요. 감사하도록 그렇게 주는데도 감사가 안 나와서 응답을 못 받으니 저런 딱한 노릇이 있나 싶어. 그놓고 주세요. 뭘 다 주는데 뭘 줘. 자기가 못 가져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여러분 성공이에요. 오늘 여기서 미련한 사람, 지 생각으로 사는 사람, 나는 이래 생각해서 나는 이런 사상으로 그 악인이요. 그 한국에 잘났다고 천에 보면 아, 잘난 척하고 뭐 댕기고 있었지만은 그 지대로 그건 악인이요. 그 악인도 뭐도 의인도 부분도 못하는 사람 그건 또 사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지금 오늘 어떻게 살랍니까? 아 저분은 악인이구나. 그럼 악인을 알아야 악인을 위해 기도해주고 의인을 알아야 의인하고 사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내가 분별을 못하니까 뭔지를 몰라요. 지금도 그 여러분이 왜 악인입니까? 그 나쁜 습관, 그 잘못된 습관,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더러운 습관 그걸 못 버려. 그렇게 악인이요. 그렇게 나는 오늘 복나무 심었다 싶어지만 나도 안 되고 자손도 안 되는 걸 그냥 하고 앉았어. 그러고 회개도 안 하니 자손들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세계교회, 가짜교회들이 별로 예수님 믿는다고 주여 주임 하고 돌아댕긴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린 하나님께서 알려주니 다 깨내자 이 말이야. 다시 전해버리자. 이거 없으면 나도 잘 되고 자손이 잘 돼.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넛복 입고 팔짤 고쳐야지. 내일은 더 나쁜 거 그거 받으려고 하면 내일 내가 더 나빠지려면 내 자손도 나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자손도 망치는 그 길 가지 말고 복받는 길 가자. 하나님 뭘 기뻐하냐 그걸 기뻐한다. 그래서 그걸 갖다 어디다 기록해놨냐. 어제 저녁에 저하고 같이 있는 어느 분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망하게 하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것만 원해요. 그런데 안되게 한 건 누구냐. 에덴 동산에서 잘되라고 전부 관리하고 있으라고 하니 쥐가 하지 말은 짓 해가 나간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과 저는 지금도 하나님 싫다는 거 하고 나가요. 하나님은 도로길 기다리고. 그러니까 문제는 나지 남이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자 에스겔서 18장 30절에서 32절까지 지난번 30절만 조금 했을 때 시간이 없어서 그걸 거쳤는데 여러분 망하는 거 원치 않고 잘 되는 걸 원해요. 잘 되는 아침 돈 받는 아침 됩시다. 안 되는 사람 이유야 저런 것 이런 것 그거 벌써 이윤에만 망하는 거예요. 저는 광주에서 목사님 몇 분 오신 이 목사님들이 그게 오셨다고 내가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셔. 왜? 광주서 여기까지 세배 드리겠다는 명분으로 오셨지만은 마음에는 확신이 있다 이 말이요. 이것만이 사는 기다. 이것만이 잘 되는 거다. 이게 나도 잘 되고 자손 잘 되고 남을 살릴 수 있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기다. 그걸 아신 확신이 있어야 오지. 광주서 어디라고 여기까지 세배 드리러 오셔. 그 정성 그 마음 하나님이 아셔. 근데 여러분 뭐예요? 부산에 있으면서도 못 와요. 아유 힘들어서 뭐 새벽에 빼먹고 뭐. 아니 새벽에 도와주는 건 박무수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도와주는 건 잘해봐야 해장국밖에 못 사줘. 몰라 딴 거 주면 뭐 돈 몇 푼 도와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돕는 거는 만사형통이에요. 자자손손이에요. 왜 이런 걸 그래 도움을 안 받으려고 그래. 물어보면 피곤해서요. 그럼 누구 먼저요? 자기 몸띠 먼저요. 그건 죽었다 깨나도 구원 못 받는다 해도 그러면 죽어도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안 죽여. 안 죽여요. 여러분이 언제든지 순서를 바꿔가지고 안 되게 했지. 하나님은 순서대로 하면 준다 이 말이요. 먼저 그 나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래 제가 오죽하면 갑니까? 돈을 오늘 수입을 좀 줄이더라도 좀 덜 벌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봐라. 그러면 나는 가난한 것지만은 나중에는 엄청나게 준비됐다. 그게 바로 누구냐? 요셉은 돈 10원도 안 받았어. 뭐 우리 명으로 월급을 조금 받은 게 아니라 전년 안 받았어. 안 받았는데도 국무총리 되니까 그 받아난 것보다 더 많이 돼. 그렇게 하나님 준비해 놨다는데. 그러니 박 목사가 여러분에게 뭘 간증해요? 세계 어딜 가나 전 준비 다 돼 있어요. 제가 길 가다가요,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라도 길 가다 보면 몸 아픈 사람 많아요. 그 주님 이름을 거기서 기도하고 기적 일나면요, 자기 집에 서로 가자 그래요. 뭐가 준비가 없어요? 어디가 안 돼 있어요? 좋은 거 다 돼 있어.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뭐 똑 통장 가, 예수님 어디 통장 가든겨? 사람도 안 믿는데요. 아무도 없는 데인데요. 고기가 돈 물고 댕겨. 그렇게 나만 하나님과 바로 되면요, 고기가 안 물고 댕기고 이게 다 댕겨. 그렇게 하나님 이 아이를 준비해 놨는데 뭔 여러분 쌈지 찾고 뭐 찾고 뭘 왜 그래 밤낮 찾아. 그 마태복음 10장에 주님은 그저 가라. 돈도 준비하지 말고 아무것도 준비 그냥 가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면 다 돼요. 이런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이 새벽에 도와주면 아멘. 잘 됩니다. 아멘. 자, 31, 32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죽을 죄 지어서 네가 네 죄값으로 너 죽지만은 네 죄값으로 네가 죽고 네 죄값으로 자손을 망치지만은 그러나 나 그거 안 기뻐한다. 종종 보면 아이고 나는 뭐 죄수가 없어 어째 뭐 이래 망했니 아니. 아니요. 전부 네가 한 거. 죽는 것도 네가 하는 거. 죽이는 거 그 성낙은 하나님이 하되 그 죄값이 차는 고래 죽이도록 성낙을 하는 거 보이지. 전부 죽는 기고 뭐고 네가 안기다. 그러나 나 그래 망하는 거 나 안 좋아한다.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게 왜 안 좋아하니까 기뻐하는 거 뭐냐. 너 사는 거 기뻐한다. 너 잘 되는 거 기뻐한다. 너 자손이 잘 되는 거 기뻐한다. 아 이렇게 좋은 걸 기뻐하는 그 하나님이 이 새벽에 도와주면 하는데 나는 도움 안 받고 막 죽을지 달랍니다. 그런 분 보면은 참 딱하다. 자기 신세 저렇게 망쳐놓고도 또 자기 자손은 내가 망친 만큼 자식은 그만큼 돼요. 그보다 더 나빠져요. 더 나빠져요.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3절이요. 내 팔자 이러면 내 자식 새끼는 내 팔자보다 더 나빠진다 이 말이요. 그걸 그렇게 좋다고 앉아서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이 말이요. 이 새벽에 와서 도움 받으시면 하나님이 우리 돕는 건 세상에서 도움 받을 수 없는 죄의 문제. 사도행전 20장 21절 죄의 문제. 오늘 여기서 갑니다. 30절에 보세요.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 모든 죄에서 회개해야 떠나진다. 회개 안 하고는 안 떠나진다. 자, 제가 30절 다시 볼게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동한 대로 그대로 내 국문에가 그대로 갚아준다. 내가 국문한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해라. 모든 죄에서 그래야 떠나지는 거다. 어떤 분 죄에서 떠나러 가니 죄에서 떠납시다. 안 떠나죠. 악인은 안 떠나죠. 뭔데 내 생각 네 생각 생각으로 사는 인간. 그렇게 설교할 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인이 악인이요. 볼 것도 없이 그것도 아주 나쁜 놈이요. 그게 어떻게 목사가 돼요. 이렇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텔레비에 보면 막 생각한다는 사람 꽉 나와 앉았지. 그 악인이요 의인이요. 악인이 누굴 도와 돕기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걸 모르니까 그런 사람 말을 듣고 앉았고 정말로 한 나는 악한 놈인데 속이고 앉았어. 이렇게 하는 거 그걸 듣고 앉았단 말이요. 그러니 기가 막히게 참말로 딱하다. 딱하다. 저거 어째
테레비 앞에 우째 부끄러워 우째 앉는가 모르겠어. 넥타이 메고 테레비 앞에 앉아가지고 너는 세계에서 악한 놈인데 속이고 앉았어. 그 우째 그래 앉아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테레비 말한 거 보세요. 내가 생각하기는 이래 나와요.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고 앉았어. 난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요. 이렇게 하고 앉았어. 얼마나 뻔뻔스러우면 그래요. 그걸 모르고 앉았어요. 그래. 얼마나 모르면 또 그걸 듣고 앉았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 아멘하지만 바로 나도 지금 그걸 못 떠나고 앉았어. 그렇게 말하는 게 희미한 사람 그건 안 돼요. 여러분이 어제 내가 조금 얘기했죠. 아인슈타인이 하나 피조물 우리 같은 죄인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준 거 의인을 위해서 쓰라고 준 게 상대성 원리요. 상대성 원리지 진리가 아니다 이 말이요. 그렇게 그게 벌써 잘못된 걸 지적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상대성 원리가 뭐 다 준 줄 알아. 진리는 그 위고 원리는 진리 따라가는 과정인데 초등 학문이요. 여러분 서울대학교나 한국에서 이름난 대학교의 전자공학 박사들 뭐 유전공학 박사들 그 사람들요 아인슈타인 그거 따라가요. 진리요 원리를 가면 대답을 안 해요. 원리거든. 이거는 전부 진리요. 수준이 저질이요. 그런데 그런 사람 뭐 강의한다 그러면 어머나 넥타이 맨 것들이 제법 많이 가. 참 의의가 없어요. 의의가. 저도 모를 땐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벌써 말이 내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요. 미련한 자기 때문에. 잠언 28장 26절 미련한 자. 이 미련한 자는 악인이라서 악에서 안 떠나. 악에서 안 떠나요. 나는 지금 악에서 안 떠나고 악을 딱 붙들고 나쁜 짓 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화인데 그걸 왜 듣고 있어 그래. 나는 강도인데 여러분 집 지켜주겠습니다. 왜 그따 맡겨 그래.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이 오고 전 들어보면 참말로 의의가 없다. 저것도 또 강도구나. 저것도 날 강도구나. 자기가 날 강도라고 자기가 신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을 또 도장지고 뽑아내놨어. 그러니 이게 동물의 왕국인지 다무시.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을 믿는 사람으로 안 만들고 나부터 악인인데 악인 그대로 단에서 목사가 생각합니다 이래도 나 나쁜 놈 중에 악인이요 이래도 여러분 목사라고 그렇게 하고 앉았어. 이래 놓은 게 똑같아 놓은 게 분별을 못해요. 하나님은 마태복음 7장 분명히 분별하라 했어. 요한일서 4장에 분별하라 했는데 분별을 뭐 하질 못해요.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 말씀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도 생각하면서 가거든. 아 나도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구나. 빨리 깨달으려면 빨리. 오늘 여기서 분명히 모든 죄에서 떠나라. 어떻게 해야? 회개해야. 회개 없이 못 떠나. 그럼 회개가 뭐냐? 4단계 회개뿐이요. 뭐 나는 목사님께 뭐 저 사람 목사를 20년 50년 한 목사고 저건 밑대로 내려오는 목사고 이건 장로 밑에 생각합니다 하고 확신을 얻거든. 아 저건 나쁜 놈이구나. 하나님이 악에서 안 떠났다. 악인이요 악인. 악인이라고 이 성경이 정해놔버렸어.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그런 걸 먹고 살아놓고는 회개할 줄 몰라요. 그러고 뭐 되길 바래요. 악의 뿌리가 꽉 들었는데 되길 바래. 안 돼요. 그거 빠질 때까지는 안 돼. 여러분 김치독에 1년 내에 김치 담았던 거요. 그거 바로 쌀 같은 거 못 담아. 마심내가 나서 안 돼. 김치내가 나서. 그 물을 부어가지고 울가내고 울가내야 돼. 여러분 그 속에 다 들은 거예요. 뭐 이북서 뭐 좋은 신앙 가지고 한국에 왔다. 김일성이 나온 무슨 좋은 신앙. 악인 중에 악인이 나오는 그런 신앙. 그런 신앙 안 돼. 전부 울가내야 돼. 이 복음을 울가내야 돼. 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자 오늘 여기서 죄에서 떠나라. 모든 죄에서 떠나라. 어떻게? 회개로. 그 다음에 31절 봅니다.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우리 행동으로 다 범했어요. 죄악을 버리고 어떻게? 회개로 버리지요. 버리고 그렇게 하면 뭐 어째 된대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살려야 된다. 마음과 영을 살려야 된다. 여러분 마음속에든 영이 성령만이 영이요. 요한복음 3장 6절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요.
그렇게 마음속에 성령, 마음속에 성령 받으면 벌써 충성하는 게 달라져요. 봉사하는 게 달라져요. 광주에서 오신 목사님 사모님들이 내가 그분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하나님께 기뻐하도록 여기까지 오는 건요. 마음과 영이 안 살면 못 와요. 돈 주고 가르쳐도 뭐 꼭 가야 되나? 못 가요. 요즘 청주에서 오신 목사님들 가운데 어느 부부지간이 제일 많이 우십니다. 조금만 가면 눈물 차차차차 우시는데 다른 청주의 목사님 부부들이 제가 외국 갈 때마다 부흥회 갈 때마다 서울 공항까지 청주에서 모두 다 가면 뭐 꼭 그래 가야 되나 밤낮 그랬대요.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은 다 사단계 잘 되는데 자기 교회는 안 되더래. 뭐 꼭 그래야 되나 밤낮 그러고 가서 안 되더래. 그럼 나면 되는데 나는 안 되니까 자기 이제 거기서 갈등을 가지고 회개기도를 철저히 해보네. 회개기도를 어느새 넘으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주고 마음에 감동 오는 게 박 목사가 누군데 너 안 가고 버티고 앉았노. 와이구나. 그렇게 먼저 다른 목사님보다 먼저 가자고 서둘러가지고 공항에 목사님 올라오실 때마다 나오고 나오고 해보니까 자기한테 되는 게 완전히 다르더라 이게. 그렇게 그분이 목사님 나는 이런 걸 몰랐는데 목사님 사랑 나 사랑한 게 아니에요. 주님 사랑인 거예요. 거기 주님이 안 보이니까 사람 사랑으로 나와. 이게 개명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좋게 잘 되더라 이거예요. 요즘은 제일 앞장서요 그분이. 뭘 말합니까? 체험해보고 내가 확신을 얻어가셔요. 그 여러분 지금 하는 게 뭐예요? 제가 보면 이게 마음과 영이 사는 게 아니라 악이요. 악. 마음과 영을 안 살리면 악이고 살리면 영이고. 여러분 기쁨이 없어. 막 죽도록 충성이 안 나와. 그렇게 그걸 보면 복 받아요 저주 받아요. 저주 받는 걸 제가 쳐다보고 있으려고 그러니 하나님도 안 기뻐하니 저도 안 기뻐. 만약 하나님 안 기뻐하거나 말하거나 난 모르겠다 싹군노로 살라면 기분 맞추는 소리만 해요. 기분 맞춘 소리만 하면 그때는 되는 것 하나 다 망해요. 그게 이다이기 때문에. 그 누가복음 6장 26절 그 설교 내가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요? 이 제발 짧은 시간에 또 그거 할 수 있나 이 말이요.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사람 죽인다니까. 그게 베드로 후서 2장 1절 2절 그게 이다이다. 그렇게 이 새벽에도 찌르는 소리 할 때는 하나님 찔러줘야 돼요. 이 새벽에도 몸이 아픈 건 침을 맞아야 해놨지. 자 하나님은 모든 죄에서 떠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마음과 영을 살려. 마음과 영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럼 마음 영 살리는 게 바로 4단계 해결로 히브리서 9장 14절에 새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때 그 다음 31절 봅니다. 아, 아직 그 뒤에 거 남았구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박무소야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네가 하느냐 죽고자 하느냐. 여러분 오늘 죽길 원하는 사람 가면 아무도 없는데 삶의 행동은 죽을 기스라고 앉았어. 이러니 이 안타까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모님도 여러분 피곤한 걸 잘 아셔서 목사님 새벽에는 한 구절만 간단히 주세요 해서 결심을 하고 올라와도 여러분 지금 보면 아이고 저래가 안 되겠다 싶으면 또 나와요. 왜?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요. 오늘 잘 돼야 된다 이 말이요. 하나님 그 안타까운 마음 보면 저도 한 구절 주고 말라고 나와도 이만 수십 거지 또 안 나올 수가 없어. 왜?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죽고자 하는 건 하나님 행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다. 내가. 그럼 내가 죽고자 해놓고 자식 잘 되길 바래. 안 된다 이 말이요. 자식은 그보다 더 배로 안 된다 이 말이요. 자 우리 살립시다. 나부터 살리자 이 말이요. 뭐로? 마음과 영이 살아야 되니 4단계 해결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 안 살리고는 길이 없다.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살리는 건 신약으로 돌아가서 양심 살리는 거기에서만 산다. 자 그러면서 31절 말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죽는 자의 죽는 것은 자기가 죽을 짓을 해 행동을 한 그대로 내가 심판을 하니 지가 죽을 수밖에 없어. 지 행동한 대로 지가 죽지만은 그러나 나는 기뻐하지 아니한다. 아멘. 여러분 종종 뭐 이래하면 하나님 기뻐할까 저래하면 기뻐할까 하는데 여러분이 행동 나쁘게 한 거 여러분 값으로 여러분이 죽는 건 당연히 나 공의 하나님이 해서 죽지만은 하나님은 안 기뻐한다. 그럼 뭐 기뻐하느냐? 사는 걸 기뻐한다. 아멘.
잘 되는 걸 기뻐한다. 그럼 여러분 잘 되면 자손이 잘 되는 걸 나 그걸 기뻐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여러분과 제가 잘 되는 거. 그러면 잘 되려면 어째 되느냐? 죄 때문에 하나님 못 도와주니 이 새벽에 도와주마. 10편 46편 5절 새벽에 도와주마. 왜 못 되냐? 이사야 59장 1절 죄 때문에 못 돕는다. 그렇게 죄만 이 새벽에 다 자백해서 엄마 엄마 자고 났더만 겨드랑이 땀이 땀났다 땀내난다 지적만 하면 다 닦아줘. 하나님은 다 씻어줘. 그렇게 여러분이 지금 죄가 뭐냐? 내 죄를 모르겠거든 나무 건 내는 덜볼 내 죄는 덜볼 못 봐도 나무 죄는 티도 볼 줄 아는 게 우리 인간이요. 그러니까 나무 죄 티 같은 거 그거 보고 흉보지 말고 그건 내 죄로 자백하라 이 말이요. 제일 많은 게 뭐냐? 부부지간 거. 이거 저런 인간은 원수 같은 놈. 아니요 그거 나 회개하라고요. 이거 저 고집도 나 회개하라고. 하나님은 둘 짝친 거 똑같은 것 갖다 놨다. 마태복음 19장 4절 5절이요. 그러니까 부인 보면 남편 알고 남편 보면 부인 알고 이 바퀴 보니까 저 바퀴 알겠고 여러분 승용차의 바퀴가 작은 기면 전부 똑같은 그런 게요. 내 바퀴는 추락 바퀴인데 저쪽 바퀴는 택시 바퀴다. 그러면 차 삐뚤어져 못 가요. 차 힘이 벌써 큰 거하고 적은 거 엔진 힘이 그 가는 게 달라 차 불나버리고 안 돼요. 내 바퀴가 저쪽 바퀴 저쪽 바퀴가 내 바퀴요. 그렇게 그쪽을 흉보고 뭐 하지 말고 하나님이 똑같은 것 갖다 놨을 게 나 회개하라 소리구나. 그렇게 덜보 내 덜보 못 봐도 나무 티는 볼 줄 아니 내 덜보 몰라도 부부지간에 저쪽 거 티는 볼 줄 안다 이 말이야. 그건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우리는 오늘 승리합시다.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아서 마음과 양심 살리세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한 건 전부 죄악 심어. 그렇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나면 오늘 하루라도 이 죄를 자백하는 동안 어제 저녁에도 갑디다. 아이 정치만 나도 미치고 자식이 미치는 거 그건 난 몰랐네요. 아이 성경에 이렇게 똑바로 적어놨네요. 그러면 점치는 게 뭐예요? 토정비 읽어보는 것도 점치는 거. 점치는 것도 점치는 거. 무당들도 한 것도 점치는 거. 그거 전부 날 미치게 만드네요. 그래도 난 안 미쳤는데 아이고 미치기 직전이지. 고기 싸여서 자녀들이 미치게 나와. 그렇게 점을 치고 돌아댕긴다는 건 뭐예요? 잘 돼보겠다고 욕심이지. 그리고 점을 치고 댕긴다는 건 잘 돼보면 욕심인데 거기다 돈풍이 있어야 하지. 입에 들어갈 것도 없으면 점도 못 쳐. 그렇게 한 푼 먹을 만큼은 있고 더 잘 될 욕심은 가지고 악은 꽉 찼을 때 점처로 돌아댕겨. 그게 누가 했냐? 우리 우때 조상들이었어. 그게 나까지 왔어. 그 이기 싸여서 이제 나도 환장할 지경이지요. 환장할 지경이 뭐예요? 미치기 직전 아니요. 그렇게 점치는 건 미친다. 성경에 딱 기록이에요.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 44장이 뭐예요? 사도 죽을 사자고 둥게 뒤지고 뒤져라. 그 다음에 뭐예요? 24절부터 시작이에요. 뒤지고 뒤지고 꽃배기로 둘인께 꽃배기로 뒤졌나? 뒤지고 뒤지고 꽃배기로 뒤졌나? 그걸 점치면 미친다. 25절이에요. 그럼 죽고 죽고 꽃배기로 베르베르 죽어라. 그게 뭐예요? 이사야 44장 24절 아니요. 그러니까 성경 절수가 그냥 돼서 아니요. 하나님은 우연이 없어. 그렇게 죽지도 못한 이 사람 문제 덩어리예요. 완전히 내가 죽어야 세례지요. 자, 그 사람이 죄 용서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과 저 이 새벽에 도움 받으세요. 나는 왜 안 되느냐? 내 죄 때문에 안 되지. 죽는 건 망하는 거 하나님이 내가 한대로 갚아주대. 네 행동 한대로 내가 국문에서 갚는다. 그러나 너 망하는 건 나 안 기뻐한다. 뭐요? 나는 너 잘 되는 걸 기뻐한다. 그게 도와주려고 지금 그런다. 그런데 왜 돈 못 받느냐? 죄가 가로막혔다. 지금 나는 왜 이렇게 행동 못 고치느냐? 네 죄가 가로막혔다. 꼭 이 시간에 잡으는 분 스스로 나 피곤해서 그런데 피곤한데 왜 딴 때문에 눈 뜨가 있어? 말씀이 안 나오면 눈 뜨고 말씀 나오면 눈 감는 거 그건 귀신들도 더러운 귀신이야. 빨리 깨달아서 회개할 줄 알아요. 이유될 생각하지 말고 변명할 생각하지 말고 빨리 회개하면 팔자곤쳐요. 안 되는 사람 보면 밤낮 고기 걸려. 고기 걸려. 그게 뭐예요? 나만 망하는 게 내 자손 죽이요. 잘 살립시다. 아이고 힘들어서 안 되네요.
내가 하면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나 그런 거 있습니다라고 자꾸 자백만 하면 돼. 하나님, 나는 말씀만 나오면 잡으는 이 더러운 귀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이 귀신이 있습니다. 계속 그 자백만 해보세요. 그 자백하면 귀신이, 아이고 더러운 나도 못 살겠네 갑비리.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난 귀신 붙들고 같이 귀신하고 있으려는데 그 소리는 죽어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래 니 니대로 니 죄값으로 그래 나 놔둬 놔둘게. 그건 하나님도 놔두지. 그렇게 귀신도 잘됐다 잘됐다. 귀신하고 하면 몸띠는 편한 것이나 마음은 불편해요. 아멘. 마음이 살아야 편하게. 아멘. 자, 이 새벽의 도움으로 여러분 가정 재앙 막읍시다. 아멘. 세상 분별하고 삽시다. 아멘. 망하는 거 하나님 안 기뻐한다. 아멘. 이 새벽에 도와주는 거는 잘 되라고 돕는다. 아멘. 그렇게 도움받아 모두 잘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나는 왜 잡으는 걸 하나 해결 못해 악에서 안 떠나려고 합니까? 내가 착한 사람이 아니고 악인이라는 것, 내가 지금 이 시간 그걸 자백하지 못하는 것, 악에서 안 떠나려고 하는 미련한 자입니다. 누가 그럽니까? 내 자신이 지금 그럽니다. 그놈을 바른 말 하려고 하니까 속이 뒤비지고 이상하게 괴획줄이 나고 토하려고 그럽니다. 다 토해내버리고 고침밖에 없었어. 이 새벽에 도움밖에 없었어. 난 너 망하는 거 좋아하지 않다. 난 너가 잘 되는 걸 기뻐한다. 지금도 이 새벽에 도와주기를 원한다. 그 돈 받아서 팔자 고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부터 새 출발하게 하옵소서. 내 행동에 나쁜 것을 계속 자백하여 고침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죄를 자백하여 용서 받읍시다.